예제 중에서 구원 파일을 열고 홈탭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역을 설정해 두면 해당 영역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각각의 쉘들에 적정한 서식을 자동으로 입력해 주는 기능인데요. 일단 이렇게 선택 영역이 설정된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 목록의 아이콘 집합, 세 방향 화살표 컬러 부분을 선택해서 지정해 보겠습니다. 설정 결과 이곳에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진 상위 그룹의 데이터들은 위쪽 화살표가 표기가 되고요. 가장 낮은 평균적인 범위의 수치는 노란색 화살표로 그 하위의 데이터들은 붉은색 화살표들로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데이터 목록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역 설정을 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의 아이콘 집합에서 4개의 데이터로 영역을 분석하는 도형 그룹에 사색 신호 등 아이콘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곳에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상위 25% 안에 들어가는 수치 데이터들은 초록색 신호 등으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하위 25%에 들어가는 꼴찌 그룹의 데이터들은 검은색 신호 등으로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부분의 데이터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의 아이콘 집합에서 5개의 등급으로 분할돼서 표기되는 5가지 원 흑백 아이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역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검정색으로 채워진 동그란 아이콘을 가지게 되고요. 가장 하위 영역에 포함되는 데이터들은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빈 흰색의 동그라미 아이콘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영역을 설정하고 이 조건부 서식의 색조 부분을 열어볼 건데요. 가장 처음 만나는 이 아이콘의 이름을 보면 녹색, 노랑, 빨강으로 구성된 기능이라는 것을 이름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서 적용을 해보시면요. 결과적으로 이 영역을 분석을 해서 녹색과 빨강, 노랑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기존에 적용된 아이콘 집합의 조건부 서식을 보면 상위 영역 안에만 포함이 되면 그 영역 안에서 높은 수치를 가졌든 낮은 수치를 가졌든 동일한 아이콘을 배정받게 되는데요. 이 색조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치는 녹색으로 표기가 되지만 그 하위에 배치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진한 녹색에서 수치가 낮아질수록 옅은 녹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가 가진 그 수치에 따라서 설정된 세 가지 색이 어중간하게 섞여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색조 조건부 서식의 특징이 되겠고요.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69에 배치된 이 색상만 보더라도 가장 낮은 영역과 중간 영역의 그 사이에 속하는 중하위권의 데이터 수치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측에 있는 컴퓨터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이곳에도 색조 부분에 다른 조건을 서식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을 보시면 가장 높은 값은 파란색으로 가장 낮은 값은 붉은색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곳에 적용된 조건부 서식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현재 선택된 영역의 조건이 규칙 관리자 상자에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하고 규칙 편집을 누르겠습니다. 현재 최소값에 가까울수록 붉은색으로 표현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의 색을 노란색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또 가장 높은 값을 가진 최대값의 색상으로 보라색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요. 다시 한번 규칙 관리자에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결국 기존에 가장 높은 값이었던 93이라는 데이터는 보라색의 배경 서식을 갖게 되었고요. 가장 낮은 값이었던 하위 그룹의 이러한 데이터들은 짙은 노란색, 그리고 수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옅은 노란색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적용된 서식을 지우고자 한다면 지우길 원하는 대상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의 규칙 지우기 목록 중에서 선택한 쉘의 규칙 지우기를 클릭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곳에 적용된 조건부 서식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